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선우 농장에 꿀고구마 그동안 이렇게 주문을 하고 기다리시는 분, 그리고 새로 또 주문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선우 농장에 꿀고구마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고구마 캐기는 10월 25일 날 고구마 캐기 수확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오늘이 10월 30일인데 5일 지금 저희가 6일 월요일부터 아마 택배 배송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가량의 건조 시간을 거쳐서 택배 발송이 되는데 물론 저희가 바로 캐서 발송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은 바로 캐서 보냈을 때 건조가 덜된 것을 박스째 보관을 하다가 아랫부분에 썩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한 일주일가량 이렇게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건조 후에 보내야 아무래도 보관이 조금 길게 되고 보관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는 수확을 하고 일주일 이상 건조를 시키고 건조가 된과 동시에 이렇게 꿀고구마가 숙성이 되면은 당도와 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건조 작업과 숙성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 꿀고구마가 이제 소비자들께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아마 한 10kg 박스에 한 200개가량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희 농장에서 판매될 고구마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궁금해 하시는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카메라를 좀 고정을 시키고요. 저희가 발송할 고구마는 다 아시겠지만은 농산물은 공산품처럼 균일화가 되지 못합니다. 상품성이 되는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저희는 크기가 예를 들어서 대중소일 경우에 대중소를 혼합해서 발송을 할 겁니다. 일단은 저희 생수병, 캔커피, 그리고 비타 500 병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작은 생수병이죠. 이게 0.5리터. 0.5리터짜리 생수병. 큰 거는 0.5리터 생수병과 거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캔커피. 그리고 그 다음에 비타오백. 이렇게 크기가
요 정도의 사이즈가 혼합이 돼서 발송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저희 농장에서 10kg 박스에 배송이 되는 꿀고구마의 크기 비교입니다. 생수병 작은 거 0.5리터짜리랑 비교한 고구마 크기, 캔커피 크기와 비교한 크기, 비타 500과 비교한 크기. 요렇게 요 정도 크기들이 혼합이 돼서 10kg 한 박스에 3만 원씩 판매가 됩니다. 물론 택배비 포함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거의가 건조가 됐습니다. 요 상태가 되면은 소비자분들이 받으셔서 실내에 시문지를 깔고 한 2, 3일을 더 건조시킨 후 보관을 하시면서 드시게 되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두고 드실 수가 있고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호박 고구마나 꿀고구마는 숙성이 되면은 당도가 올라간다는 걸 고구마를 좋아하신 분들은 누구나 이미 아실 겁니다. 저희 오늘 선우농장 꿀고구마 판매되는 고구마의 크기를 비교 촬영하고 있습니다. 생수병 크기와 비교한 거, 캔커피, 비타 500, 이렇게 크기를 비교한 겁니다. 저희가 10월 25일 수확을 끝내고 지금 이렇게 건조를 하고 있는데, 건조가 지금 잘된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11월 1일부터 택배 발송을 시작합니다. 이미 예약을 해주신 분들 많이 기다리셨는데, 또 어떤 고구마일지를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은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판매되는 양은 10kg 200박스를 판매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선우농장에서 판매하는 꿀고구마 크기 비교에 대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